홍샘 스튜디오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난세를 극복하는 이순신 장군 어록.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여유가 생긴다. 임진왜란으로 유명한 충무공 이순신. 한국인이라면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사에서는 성웅, 명장,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라는 최고급 수사들이 이름 앞에 붙여도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이에 찬사 및 영웅으로 칭송받는 이순신 장군은 단아한 행동 및 사명감에 충실하여 외의 침략을 막아내면 물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무관으로서의 본분에만 충실했기 때문에 많은 이의 귀감이 되는 불세출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인 충무공 이순신의 명언 및 어록을 코로나19처럼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는 현실에서 더 가혹한 난국을 헤쳐나갔던 성현의 통찰력, 성인의 지혜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시금석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석자 칼에 맹세하니 산과 강이 떨고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도다. 이순신의 장검 두 자리에 새겨져 있는 문구입니다. 쌍용검을 만드니 천추의 기상이 웅장하도다. 산과 바다에 맹세한 뜻이 있으니 충성스런 의부는 옛날과 같도다. 쌍용검에 새겨져 있는 문구.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로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던 차에 어디서 일성 호가는 남의 애를 끌라니. 이순신의 시조 중 한산섬 달 밝은 밤에. 망령되이 움직이지 말라. 산처럼 무거이 침착하라. 옥포 해전을 계시하면서 지금 신에겐 아직 12척 전선이 있사옵니다. 전선이 비록 적으나 미천한 신이 죽지 않았으므로 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명량 해전에 앞서 올린 장계.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난중일기.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노량해전을 앞두고 한 맹세. 오늘 진실로 죽음을 각오하오니 하늘에 바라건대 반드시 이 적을 섬멸하게 하여 주소서. 노량해전을 앞두고 한 맹세. 싸움이 급하다. 부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노량해전에서 전사하면서 남긴 유언. 1.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2. 머리가 나쁘다 말하지 마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32의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3.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14년 동안 병방 오지에 말단 수비 장교로 돌았다. 4. 윗사람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 말하지 마라.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들과의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 5.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마라. 나는 평생 동안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았다. 6.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47의 제독이 되었다. 7. 조직의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었고 23번 싸워 23번 이겼다. 8.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 갖지 마라.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뺏긴 채 옥살이를 했다. 9.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10.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지 마라. 나는 20살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섰다. 11.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대한민국 국민 가장 존경하는 불세출의 영웅 이순신 장군. 성현의 어록에서 배우는 지혜였습니다.
홍, 샘, 희망, 드림. 등대 없이 떠나는 인생의 항로. 거친 파도가 삼킬 듯 일렁거릴 때 누군가 힘이 되어줄 진정한 친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끔 부딪히게 되는 엄청난 파도 속에 인내, 열정, 숙고, 고민, 문제 해결, 힘이 들 때 난관을 돌파할 묘안을 찾아 숙고의 시간을 가질 때 어디선가 희망의 빛이 온몸을 감싸 안으며 주마등같이 해안을 떠올려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난국을 헤쳐나가는 지혜, 통찰력,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고 함께 널리 공유하여 나눠주고 싶은 정말 아깝고도 소중한 좋은 지혜, 좋은 시, 좋은 글이 있으면 kchong0474@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사연을 담아 콘텐츠로 올려드립니다. 매달 조회수, 댓글 및 시청 시간을 고려하여 우수 사연 및 우수 댓글 쓰신 분에게는 소중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